최근 봄철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알레르기성 질환을 방치하다 보면 다른 염증까지 이어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 건강 리포트 이번 시간에는 부비동염의 증상과 그 치료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박준수 씨는 한 달 전부터 감기로 고생해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염인지 감기인지 헷갈리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 있었는데 나을 듯 하다가 또 좀 심해졌다가 나았다가 심해졌다가 반복하다가 좀 괜찮겠지 싶었는데 더 심해져서 병원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코막힘, 누런 콧물과 얼굴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인 부비동염은 흔히 앓기 쉬운 비염에 진화된 증상입니다. 부비동은 코 주위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으로 코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감기나 비염으로 코 점막이 붓고 점액이 늘어나면 부비동과 코가 연결된 통로가 막혀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축농증으로 알려진 부비동염은 코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증상이 10일 동안 지속되며 방치했을 경우 중이염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급성으로 발생한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서 아주 길면 6주 정도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항생제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가 않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수술로 이어지기 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이 생겼을 경우 코를 자주 세척하고 가습기 화분 등으로 실내 습도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환절기에 감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축농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감기에 주의하는 운동을 할지 음식 식이 조절 그리고 야외 활동 같은 걸 적당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음식이나 이런 걸 드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봄철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 유행하는 요즘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막기 위해선 조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헬로 건강 리포트 장보영이었습니다.